아, 굉장히 오랜만에 라디오를 켜봤습니다. 그동안 쪼꼬뽀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, 취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. 직장 생활 한 7개월간 잘 하고 있습니다. 뭐, 특별히 괴로운 거, 뭐, 자격지심 드는 거, 내가 뭐 피해를 보고 있는 거, 그런 거 일절 없이 정말, 정말 성공적인 취업을 했다 싶을 정도로 잘 적응하고 잘 다니고 있어요. 뭔가 사회에서 한몫하고 있는 어른이 됐다 하는 느낌이 확 듭니다. 다행히도요. 근데 이렇게 7개월간 잘 다녔는데 바로 슬슬 이제 슬슬 드는 생각이 있어요. 그게 무엇이냐면 이 직장 생활이 배달보다 나은 게 뭐지?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.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장 생활이 배달하는 사람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? 하나씩 비교를 해보죠. 배달의 장점 1. 내가 원하는 때, 원하는 시간. 모든 것이 내 기분대로, 내가 나의 주인인 채로 일할 수 있다. 이게 최고의 장점. 하지만 제 직장 생활은 내 모든 행동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.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해야 된다. 위에서 시키는 걸 해도 위에선 싫어할 수 있다. 결국 나는 주인이 아니라 도구나 노예일 뿐이다. 이런 차이가 가장 확실하게 있죠. 그리고 두 번째, 이 배달과 직장 생활의 차이점. 배달의 장점 2는 내가 한 일은 거의 다 그냥 내가 책임질 수 있다. 이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. 하지만 내 직장 생활은 내가 잘못하면 윗사람한테도 그 영향이 되고 그 윗사람이 생긴 일이 나한테 와야 되고 나한테 생긴 일이 딴 데서 있었으면 내가 중간에 껴서 양쪽에다가 대화를 해야 돼. 내가 잘못한 일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. 모두의 잘못이야. 그래서 일이 존나게 복잡해져. 배달은 그냥 잘못했다? 내가 뭐 잘못했네? 내가 돈 물어주고 말지 뭐 이럴 수도 있어. 근데 직장 생활은 씨발 내가 뭐 잘못했어? 그럼 엿다가 이 얘기해야 되고 졌다가 저 얘기해야 되고 저기서 한 얘기 엿다 줘야 되고 여기서 한 얘기 졌다 주고 이 개지랄을 해야 된단 말이야. 사실상 직장 생활의 책임은 자기 거다. 뭐 성인 돼서 책임은 다 자기가 져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. 근데 직장은 그게 안 돼요. 내가 한 잘못을 했으면 모두가 처벌받아야 돼.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책임을 안 지겠죠. 뭐 근데 제가 이런 책임을 논할 정도로 큰 일이 회사에 없었어요, 사실.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분명히 만약 내가 나중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런 불편한 책임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고 이런 절차가 자꾸 생기다 보면 내 직장은 배달앱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배달의 장점 3. 뭐 윗사람, 아랫사람, 뭐 인간, 사회생활 같은 걸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다. 하지만 내 직장 생활은 이 모든 걸 신경 써야 되죠. 윗사람 신경, 아랫사람 신경, 조직 활동 신경, 조직 어떻게 돌아가는지, 아우 씨. 이 모든 걸 신경 써야 돼요. 그러니까 자유가 전혀 아닌 거죠. 근데 제 직장이 뭐 그렇게 막뭐 끔찍한 MZ 세대들이 막 트롤하고 있고 막 회사 분위기 망치고 있진 않아요. 그런 일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. 근데도 이런 걸 느낄 정도면 막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진짜 자살할 이 생각 들 정도로 괴로운 직장인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. 저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사태가 진짜 심각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. 뭐 계속 얘기해보죠. 그리고 뭐 배달의 장점. 나 솔직히 배달하는 분들이 월급, 그 사람들은 건수가 월급이잖아요. 그래서 뭐 통계적인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, 일하는 만큼 받으니까 쉬고 싶으면 좀 쉬고 덜 받을 수도 있고, 좀 빡세게 해보자 하면은 많이 받을 수 있어. 근데 뭐 직장 생활의 장점은 뭐두달 동안 실 근무 시간 하루에 한 시간일 수도 있는 날이 있죠. 제가 지금 그래요. 두달 동안 실 근무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이야. 나머지는 그냥 나무 위키 보고 뉴스 보고 웹툰 보고 있어. 뭐 이게 좋자면 좋지. 근데 제가 지금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한 일이 뭐냐면 직장에 높은 사람과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이상하게 기싸움하면서 싸웠어요. 근데 직장 생활 특성상 모두가 같이 소통은 해야 돼. 근데 이 둘의 소통이 단절돼서 자꾸 타고 가고 이러니까 서로 막 기운 빠지고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가고 그러고 있어.
근데 씨, 난좀 짜증나는 게 나이 30, 40 넘은 사람들이 뭐 꼴에 자존심 세울 거 있다고 기싸움을 하고 있냐? 직장까지 와가지고. 난 이건 이렇게 조직 분위기 해치면서 기싸움 하는 건 초중딩 애새끼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. 제가 오늘 좀 워딩 표현이 세기는 해요. 근데 내 세상에서 조직 분위기 해치면서까지 싸울 건 초중딩 애새끼들이 하는 애기 싸움밖에 없어. 30, 40 처먹은 어른들이 할 짓이 아니란 말이야. 근데 이런 일도 있는 게 직장 생활이라는 거죠. 근데 배달하는 분들은 이런 스트레스는 확실히 덜할 것 같아요. 근데 아마 유일하게 단 하나의 직장 생활이 배달보다 나은 점은 이거겠죠. 뭐 소개팅 해, 맞선 이런 거 해. 여자 쪽에서 물어봐. 근데 초코보 씨는 직업이 뭐예요? 라고 물어봐. 아, 저 배달해요. 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자 쪽이 조금 초코보 별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는 해요. 요즘은 다들 열린 마음이라 이런 걸로 판단 안 하겠지만. 근데 반대로 초코보 씨는 무슨 일 하세요? 했을 때나 아, 어떤 어떤 회사 직장인이에요 하면 아, 뭐 괜찮겠다. 이 생각이 조금은 더들수 있잖아요. 이 차이로 생긴 장점 말곤 제 직장 생활이 배달보다 나은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. 이거 빼곤 하나도 없어요. 그냥 당장 일하는 거 그만두고 오토바이 하나 사서 배달하는 게 나의 행복과 나의 자산 능력과 내 해외여행의 기회, 내 취미 생활의 기회, 모든 게더 보장돼. 내 직장 생활을 더할 이유가 없어. 제가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이유는요. 이 말이 의아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5등급 지잡대를 나온 사람이잖아요. 제 주변에서 월급 200 넘는 사람 없어요. 진짜 막노동하는 친구 빼고 200 절대 안 넘어요. 세전 월급 170, 180인 친구들만 있어요. 제가 친구가 10명 있다고 쳐요. 한 명은 진짜 중노동, 몸으로 막노동해서 400 조금 벌어. 한 명은 AI 개발자로 일한 지 3년 됐어. 320 받는데. 그리고 결혼한 대학원 나온 내 친구 월급 190 받아. 실수령은 170이라더라. 그리고 공장에서 약간 덜 힘든 노동하는 친구 180 받는데. 나220 받는다니까 왜 이렇게 잘 받니? 세상이 그래요. 제 세상은 그렇습니다. 제 세상에서 월급 200 받으면 잘 받는 거고요. 저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냥 이220 월급 포기하고 배달하는 게 모든 면에서 더 행복해. 근데 아마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것도 있겠죠. 내가 이 직장을 뭐 3년, 4년, 5년 다녀. 그럼 월급이 뭐 250, 300이 될 수도 있어. 이런 돈으로도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겠죠. 하지만 배달이 더 행복하고 더벌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. 제가 지금 직장 생활에 가장 무서운 점이 이거예요. 한 3년 안에 결혼을 하겠죠? 그리고 애를 낳겠죠? 그 애는 누가 키우죠? 여자, 남자 둘다 직장 생활에. 육아휴직 같은 거 요즘 쓰나 모르겠네요. 육아휴직 없을 것 같아요. 지잡대니까. 아니, 지잡대래. 지잡 중소기업이니까. 그럼 결국 누군가는 경력 단절이 필연적이야. 배달은 일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서 애 아기 잘 키우면 돼. 이런 장점도 있죠. 아, 제가 편의점 할때본 건데 어떤 한 40대 후반 아저씨가 배달을 하다가 저희 편의점에 뭐 사러 왔어요. 근데 한 중고딩 돼 보이는 여자애가 아빠 이러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배달원이어도 뭐 그러려니 하겠구나 한 세상이 됐다는 거죠. 그런 점에서도 전 그냥 확신해요. 이 직장 생활은 배달보다 나을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근데 저는 아마 그 마블 영화 울트론 같은 존재야. 미련 없이 태어났어. 미련 없이 이 회사에 들어왔어. 그래서 그냥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존재예요. 왜냐면 만약에 내가 공무원이야. 한 2년, 1년 공부해서 공무원 됐어. 근데 1년도 안 돼서 아, 공무원 나랑 안 맞는 것 같아. 배달해야지 하면서 공무원직을 그만둘 순 없잖아요. 근데 저는 운이 좋아서 때마침 사람이 없었는데 지원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합격을 했어. 그래서 다니고 있으니까 난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냥 당장 다 그만두고 떠날 수도 있어.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야. 그래서 전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일을 그만둘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좀 편하죠. 그래서 이 소리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. 뭐 미생 같은 드라마 보면은 막 아니 안 봐.
안 봤는데 이런 비유를 들기가 이상하다. 미생에서도 보면 뭐 40대 뭐 팀장 부장도 있고 20대 뭐 신입 직원도 있고 다 같이 다니잖아요. 몇십 년 동안 그 직장 생활을 한 사람도 있어. 난 취업하면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였어요. 내가 여기 취업을 했네? 그러면 난 이제 60살까지 이직만 하면서 살아야 돼?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. 제가 백수였을 때를 생각해보죠. 여러분 모두가 백수였어요. 그냥 12시, 11시에 일어나. 1시에 그냥 라면 끓여 먹어. 한 6시까지 뭐, 롤해, 오버워치해. 그러다 낮잠 좀, 저녁잠 좀 자. 그리고 1, 2시, 새벽 1, 2시에 다시 자. 이 생활을 백수 시간 내내 했을 거예요. 뭐 공부하는 분들은 했겠지만.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내가 취업을 했죠? 9시부터 6시는 회사에만 있어요. 나는 평일에 9시에서 6시 사이에 오후 햇살을 받을 수가 없어요. 앞으로 60살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. 이게 난 진짜 너무 호러인 거예요. 이게 내 인생의 제일 무서운 순간이었어. 그동안 내가 즐겼던 오후 3시에, 수요일 오후 3시에 햇빛과 바람을 느낄 수 없어. 60살이 될 때까지. 왜냐면 회사에 있어야 되니까. 와, 이게 진짜 무섭고, 꼭 이런 기분이었어요. 내 자유, 내 인생의 자유를 완전 빼앗긴 느낌. 그냥 취업했다는 건 노예가 된다이고, 근데 그게 나쁘게만은 볼수 없죠. 우리 모든 현대인은 돈 벌고 살아야 되는데, 현대에 돈 벌고 살건 취업 직장 생활밖에 없죠. 그래서 제가 초딩 때 TV에 광고를 보면 이런 광고가 되게 많았어요. 뭐 대학교 졸업한 취준생이야? 20살 중반 됐겠지? 그 20살 중반 딸이 엄마 아빠 나 취업했어 아 하면서 막 엄마 아빠랑 얼싸안고 막 행복해서 우는 그런 광고가 되게 많았어요. 지금은 이럴걸요? 지금은 취업했네. 취업이 더 이상 즐거운 일이 아니고 그 즐거운 일이 아닌 걸 20살부터 60살까지 해야 돼. 이건 그냥 저주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. 근데 그렇다고 이 저주를 피하면 소득 생활을 못하는 거죠? 어떻게 삽니까? 이게 어른이 된다는 제일 무서운 일 같아요. 오후 3시에 햅쌀을 느낄 수도 없고, 원하는 때 그냥 월화수목금 여행 갈 수도 없고, 월 200만 원씩 벌기 위해서 월화수목에 9시부터 6시까지를 포기하면서 살아야 돼. 이건 아직 난 너무 무서워. 난할 자신이 없어. 근데 이걸 60살까지 해야 한국에서 돈 벌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. 이게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군말 없이 회사 생활 잘하겠죠. 20살 때 취업하고 50살에 막 부장, 과장 하면서 살겠죠.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. 하지만 나 같은 자유의 인간은 이게 거대한 족쇄고 이게 내 저주라고 생각해. 그래서 이 저주를 풀고 싶다는 생각만 하죠. 그러면은 사실 나오는 게 창업밖에 없어요. 창업할 거예요, 저는. 나는 40살까지 이 저주받은 인생 살수 없어. 전 무조건 창업할 거예요. 그래서 뭐 월화를 쉬던 토일을 쉬던 그냥 나는 내가 주인인 내 인생을 살 거예요. 직장 생활은 진짜 저주고요. 한국에서 이 저주를 풀 방법은 없습니다.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런 로또 맞아야지, 혹은 뭐 부자 애인을 만나야지, 이런 헛소리는 7살 때 뛰어야지, 한국에서. 아, 그래서 취업이라는 게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. 제가 200만 원씩 뭐 5개월 일했어? 뭐 1000만 원이 통장에 있다고 해도 무서워. 당장이라도 휴대폰 물에 빠뜨리고 잠수 타고 싶어, 세상에서. 그만큼 무서운 일이에요. 저희 회사는 뭐 직원 간의 싸움이나 뭐 부조리함도 특별히 없지만 그런 회사에 있는 나도 무서워. 아마 진짜 공포와 죽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직장인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. 해결법도 없죠. 진짜 무섭네요. 어떻게. 내 20살에 취업한 이 인생, 60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, 전 진짜 계산이 안 돼요. 가늠할 수가 없어요. 만약에
내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한 100대를 맞아야 돼. 근데 그 100대를 맞을 걸 알고 맞으면 좀 나아. 근데 100대 맞을 걸 모르고 맞아야 돼. 이 공포. 그게 제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직장 생활은 배달보다, 이 직장 생활은 배달에 비해 내세울 점은 하나도 없고, 이런 생활을 다들 살고 있는 거겠죠.